요즘 의회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마무리 짓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내부 갈등으로 의장 선출이 늦어지고 있는 광진구 의회에서는 의장 후보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진행된 1차 투표에서 시작됐습니다. 광진구 의회는 국민의힘 소속이 8명, 민주당 소속이 6명인 만큼 국민의힘 후보로 추대된 추용구 의원이 의장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 하지만 투표 결과 추용구 의원은 6표에 그쳤고 오히려 같은 당 전은혜 의원이 7표를 득표한 겁니다. 당시 과반 득표자가 없어 의장 선출은 무산됐고 이탈표를 확인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내부 조율을 이유로 선거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의견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은혜 의원이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 선거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갑질하고 있는 그 의원이 의장을 한다는 건 말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 민주당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그 후보에게 몰아줬던 것은 그렇다면 앞으로는 갑질을 정당화시키겠다, 더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 말밖에 안 됩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추용구 의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추 의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의회 운영을 해왔다는 것 때문에 후반기 의장까지 맡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3분에 대해서 사회를 보시는데 한쪽에 국힘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봅니다. 공정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 얘기를 뜻을 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진행으로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씀이 틀립니까? 결국 거론되고 있는 두 명의 후보를 두고 의원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아예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장 후보로 추대된 추용구 의원은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상태. 광진구의 후반기가 정말 잘 이끌어가고 참신한 우리 의원님이 나오신다면은 제가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것을 사퇴를 내가 하겠습니다. 과연 의장 후보로 거론된 두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전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